한 3, 4년 전에 더 느꼈던 것 같고, 미국 처음 갔을 때. 오히려 지금은 좀 편안해졌어요. 그러니까 받아들일 건 받아들였고. 그리고 뭐, 이 인생의 그 순리가 항상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, 사실. 뭐, 어마어마한 이제 스포츠 스타들도 전성기가 지나면 이제 내려오는 시간이 있고, 뭐, 팝스타도 마찬가지고. 이제 그런 것들을 했어 굳이 막 노력을 하면서 막 유지를 하려고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. 그 롤이 계속 바뀌잖아요, 스포츠 선수들도. 이제 자기 신체 나이에 맞춰서 이제 계속 역할들을 바꿔가는 것처럼 그냥 지금은 그냥 지금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예전처럼 막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마음 편하고 또 결과물들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.